자, 여러분들 우리 25년도 게리직 면접까지 최종 합격자가 이제 발표됐죠. 근데 물론 이제 떨어지신 분들도 마음 아프고 하지만은 내년을 위해서 우리 합격하신 선배님이에요. 이젠 선배님들이 합격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정보로 이제 남겨주려고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있지만 이제 오늘 인터뷰하시는 분들의 개인 어디 소속이고 이름은 누구다라는 정보 이렇게 좀 카메라 보시고 안내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충청지방우정청 충북권역 합격자 김소희입니다. 저는 충청청 합격자 김은선입니다. 아, 김은선님. 자, 우리 같은 조원이 네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다 합격하신 거예요? 네. 아, 다행이다. 가끔 보면은 우리 같이 네 분인데 누구는 떨어지고 그러면 마음이 서로 간에 아플 텐데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시면은 잘 우리 스터디를 이끄신 조장님이 공이 아주 대단하신데 조장님 혹시 조장님 진짜 여기 어떻게 이렇게 조장님이 되셨어요? 저는 솔직히 사다리 타기 뽑기 하셨구나. 네. 뽑기. 네. 가장 우리 토를 안 달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렇죠? 네. 나이 무관, 네. 지역 무관. 막내, 그렇죠? 막내입니다. 막내가 조장님이셨구나. 우리 이제 게리직이라는 시험을 준비를 첫 단추를 꿰면서 출발을 한 거잖아요. 네.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게리직을 준비하셨나요? 네네네. 저는 직업이 진짜. 있는 상태. 저는 주부였어요. 전업주부. 네. 우리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전업주부님이 많으시고 직장 병행하면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직장을 바꾸려고 했어요? 저는 일단 좀 안정적인 직장을 좀 원했. 안정적이다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공무원이네. 네네, 그렇죠. 네. 공무원 검색하다 보니 게리직이 있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네네. 공부할 시간은 공부는 언제예요? 저는 그 집에 독서대를 사서 집에서 이제 출근하기 무조건 한 시간 전에는 공부를 한 시간 동안 하고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시험 볼 때까지 그 룰은 지키겠다? 네네네, 거의 지켰던 것 같아요. 거의 지켰다? 네네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전에는 한 시간은 무조건 해야지만이 내 하루 일과가 시작이다. 네네, 이걸 무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격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기만의 세운 기준을 끝까지 고수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합격하시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는 어떻게 또? 아, 저는 그리고 운동을 갔다가 네네네. 그 퇴근하고 12시까지는 공부를 했어요. 아, 12시까지? 네네. 그러면 하루에 공부 시간이 많으면은 4시간, 5시간? 7시간은 했어요. 7시간 네네, 반이요? 네네. 그냥 막 점심시간에도 빨리 컵라면 먹고 공부하고 이제 근무 중에 점심시간에도 또 쪼개서 또 공부를 네네, 하시고 네네. 아,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 합격하시는 분들은 이런 룰대로 철저하게 자기 절대 시간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신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우리 전업주부로 계셨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공부 시간을 또 만들고 하다 보면 스스로 이렇게 나태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그렇죠? 네. 지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런 관리가 좀 됐는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집에서 하게 되면 집안일이 자꾸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서실이나 이런 데로 계속 나가려고 했어요. 안 하더라도 계속 나가면 어쨌든 공부를 해야 하니까. 네네네. 그 힘들어도 계속 나가자. 계속 나가자. 네. 물론 이제 남편분이라든지 우리 아이 케어라든지 이런 건 상호간에 많이 협조도 도와주셨어요. 하고 도움도 받고. 당연하죠. 이런 것들 도움 안 받으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유상통이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 광고를 많이 안 하는 걸 회사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유상통을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컴퓨터 1타 강사님을 찾았어요. 무조건. 컴퓨터 1타. 이응 시옷 이렇게 나오고 이응 시옷 티귿 이렇게 나와. 여러 이제 회사들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합격자 수 1위 그리고 막 몇 명 중에 몇 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와서. 구체적인 수치. 네네네네. 그걸 그쵸. 보고 조금. 지금 보니까 유상통이 합격자 수 뭐 7년 연속 1위. 네네네. 그렇죠. 유상통 진짜 좋았어요. 저는. 좋았어요. 네네. 선생님들이 멘탈 관리도 해주시고 진짜 같이 수험 생활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네네. 저도 힘들었어요. 그쵸? 저도 선생님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같이 시험 본다는 생각으로 네, 같이 시험 본다는 생각으로 같이 정리하면서 계속 강의를 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 우리 유상통을 또 이렇게 선택하게 된 계기가 또 이거 말고 또 있나요?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운 좋게도 유상통이 제일 먼저 나왔고 제일 먼저? 네. 카페에 들어갔는데
광고성 글이 아니라 실제 네. 리뷰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보고 네네네. 여기는 광고 이런 거 속이는 게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유상 중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그 커뮤니티 그 글들은 어떤 분들이 커뮤니티 글이었나요? 글들 현직자님 현직자분들 네, 현직자님 수다방도 이제 정말 보고 싶었고 현직자님의 수다방 네 현직자 방도 나도 꼭 합격해서 여기서 얘기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현직자분들이 직접적으로 합격하시면 다 떠나시는 게 아니라 유상통은 네. 계속 그 전통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 합격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후배님들을 위해서 내년, 내후년 계속적으로 왕고가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공부해라. 우리 실무에서는 이런 상품이 지금 나왔다. 이렇게 지금 제도가 바뀌었다. 이런 정보들 계속 우리 유상통에 제공하실 거죠? 네, 그럼요. 믿어요.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목 공부를 하잖아요. 컴퓨터 일반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그리고 우편 뭐 금융 쪽에서는 뭐 예금하고 보험 이렇게 다섯 개 처음 공부한다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과목이 어떤 과목이에요? 컴퓨터 일반 컴퓨터 일반이 네, 가장 네. 먼저 하래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시 묻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가장 늦게 해도 되는 과목이 뭐예요?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가장 늦게 하는 거 가장 늦게 하는 과목은 없어요 네. 그런데 컴퓨터 일반은 먼저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동의합니까? 네. 그러면 컴퓨터 일반은 끝까지 가게 우리 유쌤이 끌고 가시나요? 그럼요.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라이브 기초부터 해서 마지막 라이브까지 꾸준하게만 따라가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거의 그 선만 지키면 다 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또 하나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 이제 먼저 한번 질문을 할게요. 네. 회독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회독씩 해야 되냐? 저는 회독수를 세보지는 않았거든요. 세보지는 않고? 네, 그걸 셀 수가 없어요. 셀 수 없을 만큼 했는데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15에서 20회독은 했던 것 같아요. 15에서 20회. 네. 시험 보기 전날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회부만 볼게요. 우회부만 보면은 하루에 쭉 훑어볼 수 있는 시간 충분한가요? 네. 한 번은 그래도 쭉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는 하루에 세 과목을 쭉 훑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자기만의 네네. 그렇죠? 아는 거죠. 알고 볼 수 있는 그 정도 회독은 돼야 된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이제 과목별로 순서라든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준비해야 될 것들, 뭐 회독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봤고요. 우리가 이제 필기 시험을 떠나서 이제 그 다음은 면접이잖아요. 네. 우리가 필기 공부하고 면접 공부하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힘들었어요? 신체적으로 힘든 거는 확실히 필기가 힘든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면접 준비가 너무 힘들었어요. 면접 준비가 네네. 힘들었다. 꿈도 엄청 꾸고. 그죠? 우리 필기 준비할 때는 예를 들어서 네. 5개월을 준비했다. 네. 면접 준비는 최 한 달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상대적으로 그 압축된 시간에 네. 그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그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거의 5개월치의 스트레스가 거의 거기에 네. 다 함축돼 있죠? 맞아요. 이게 면접이 이게 농축 강도가 너무 세요. 본인이 느끼는 거. 오죽하면 면접 보다가 마지막에 울고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많죠. 울고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먼저 한번 여쭤봤어요. 울고 나왔다 다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왜 울었어요? 저는 근데 모의 면접 유상통해서 할 때도 울었거든요. 그냥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조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마지막 할 말 해보세요 하자마자 그냥 눈물이 엄청 나갔던 것 같아요. 본인도 울으셨어요? 네, 저도 마지막. 마지막? 네, 마지막에. 그냥 그동안 그러니까. 힘들었던 게 다 생각이 나면서 네, 복합적인 지금, 감정이. 지금 면접 다 질문 다 끝나고 면접관이 이제 마지막 할 말이 뭐냐 그때 울으셨다는 얘기죠? 네. 그래도 이 울음이 행복한 울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유상통에서 제공하는 면접 과정에 이 과정은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됐다라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먼저 저는 모의 면접이 제일 모의 도움이 면접. 많이 됐어요. 왜? 어떤 면에서요?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예방주사라면은 아팠겠네요. 네,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 예방접종의 효과가 바로 네. 적용이 된 거죠? 네, 실제로 모의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이 네. 면접장에서 정말 그 똑같은 질문을 받아서 그렇죠. 예방접종 아파야지 그 아픔을 이겨내는 과정을 준비 과정으로 지금 네.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네. 우리 이제 조장님 스터디할 때 면접 스터디할 때 네네네. 그 예방접종 맞은 모의 면접 과정들을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하신 거죠? 네네. 모의 면접처럼 그냥 한 명이 계속
이렇게 말하고 피드백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의 면접 예방접종 맞으시고 예방주사 맞고 그 과정을 서로간에 이제 조원들끼리 계속 피드백하고 스터디하고 그죠? 이런 식의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거치고 앞으로는 이런 아픈 예방주사는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맞아요. 너무나 잘 견디시고 잘 극복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을 하셨고요. 공부할 때 나는 이런 식으로 뭐 자료 정리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만의 노하우 좀 있나요? 저는 이제 커밀 공부할 때 네. 유수쌤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주셨었는데 기출문제? 네, 네. 그 수업을 듣고 기출문제를 풀면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네. 한 2, 3일 지나서 보면은 하나도 모르겠어서 네. 그래서 항상 2, 3일 간격을 두고 복습을 계속 철저하게 하고 모르면 다시 듣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문제를 바로바로 그 설명 듣고 풀면은 다 풀리죠? 네. 안 풀릴 수가 없죠. 워낙 너무 쉽게 강의들을 쉽게 하니까. 네. 근데 내일 모레 지나면 까먹어 또.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문제는 하루 이틀 지나서 네. 보고 다시 풀고 다시 풀어보고 네. 또 풀리면은 내가 이해된 거니까 넘어가고 못 풀리면은 다시 앞에서 듣고. 또 강의 들으면서 또 찾아보고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뭐 자료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 나만의 그 회독하는 방법 뭐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줄 게 있다라고 해서 직접 다 하신 거 지금 가져왔어요. 보통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회독하면서 교재 내용들에 이제 빈칸 채워서 빈칸 그럼 빈칸은 어떻게 채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 다 타이핑을 치셨대요. 타이핑 치면서 여러분들 타이핑 치는 순간 본인은 타이핑 치는 순간 거의 80%는 암기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아요. 직접 해보란 얘기죠.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빈칸 채우기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만드는 순간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얘기 제가 했나? 아니, 아닙니다.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아,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직접. 제가 보니까 그런 의도예요. 여러분들, 우리 강사님께서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해보세요. 해보셔야지 그 결과를 본인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가끔씩 또 질문하시는 분들 또 있어가지고 우리 노하우를 말씀드릴 건데 우리 이제 플래너 여러분들 플래너 이렇게 좀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플래너 여기 날짜를 이렇게 적어요. 날짜를 적고 페이지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그 과목별로 오늘 날짜에는 요 과정을 요 파트를 나는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과목을 쭉 적고 이거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동그라미 X 이렇게 매일매일 자기 검증 확인을 하고 하루를 이제 마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세모칠한 거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했는데 약간 보충이 필요한 보충이 네네. 필요하다. 네. 여기 공부 좀 해 라고 이렇게 제목 공부 좀 해 이거는 왜 써놓으신 거예요? 아니 공부를 이게 사실 여기 보면 네. 잘 보면 화이트가 있어요. 화이트. 예. 이게 아마 21일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21일에 공부를 안 해서 22일로 지우고 이제 이걸 한 건데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게 22일 날 공부의 방향이 아니라 네. 본인 반성 각성의 큰 글자로 각성하자라고 해서 자극을 주는 거네요. 그리고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매일매일 쓰신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일기장이에요. 자기 스케줄표인 거죠. 진도 스케줄표처럼 쭉 쓰다 보면은 가끔 보면은 공부 좀 해 대신에 뭐 이상한 말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요. 여기에 요 이렇게 메시지 남겨놓은 물류 것들은 물류 일장 다시 풀게 이거 어떤 의미예요? 물류 일장이 어려워가지고 물류 일장이요. 우편에서 네네네네 그거 다시 풀어보기 물류 일장 다시 풀어볼 것 프린트해서 다시 풀어봐라. 네네네 본인만의 명령이네.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활용을 하시면서 자기 관리를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우리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뭐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합격자분들의 소감들은 지금 소감을 안 물어봐도 너무 행복해. 네. 그래서 행복해요. 우리 앞으로 이제 이 유상통에서 또 공부하시는 후배님들을 위해서 한마디 이제 우리 화면 보시고 본인 멘트로 남기면서 우리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해요. 네. 카페에 자꾸 들락날락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일단 그냥 선생님들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솔직히 70%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유수 선생님께서
나중에 변별력을 좌우하는 것은 컴퓨터 일반이다 라고 말을 해주셨었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이번에 실제로 시험이 그렇게 나와서 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면 그렇게 될 것 같고 우예부도 선생님들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부분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학습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자, 선배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하셔라 라는 부분을 메시지를 남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약속했어요 아까 여러분들 이제 현직자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하실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들도 합격해서 내년도 이후에 현직자가 되셔서 이렇게 또 후배님들 위해서 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네요. 네.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청주 내려가면은 1기 개모임을 시작하는 걸 좀 미리 공약합니다. 청주에서 1기 모임 바로 준비 기획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기다릴게요. 현장에서 들어가고. 자, 오늘 합격자 인터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흰색 와이셔츠는 딱 하는 분 딱 봤겠다, 그죠? 이렇게 되셨어요. 저는 잘 어울리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할게요. 네, 내년도 시험 준비하면서 첫 강의 때 요거 한번 잘하면 잘할 것 같아요.